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꽃의 신당 선생님 채널에 아주 네. 반가운 선생님이 오셨는데요. 안녕하세요. 네,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. 너무 힘들게 보신 분이기 때문에 박호의 연애코치라는 지금 유튜브 계정 운영하고 계시고 현재 10년 차 연애 코치로 활동하고 계신 박호님이라고 합니다. 박수. 오늘은 이제 현대판 연애 전문가와 이제 무속판 연애 전문가가 만나서 끝장 토론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. 서로 이제 선생님 사전에 얘기를 다 나눴잖아요. 저희가 어느 정도 선생님은 무속으로 인연합의하는 게 짱이다. 박호님은 나한테 한 달 반 만에 모든 게 끝난다. 나는 마법사가 아니라 엔지니어다 라는 이 명언을 주셨는데 한번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인연을 합쳐주는지 인연도 합의가 들어야지 네. 이 합의가 들었을 때 사람이 살다 보면 궁합도 네. 좋은 궁합이 있지만 안 싸우고 살 수 없잖아 네. 어? 우리가 운명이라는 걸 가지고 살잖아요 네. 근데 그 운명이 내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좀 끈이 나이론 끈이 됐어 네. 살다 보면 네. 뭐 식상할 수 있어 싸울 수 있어 어? 그럼 그 순간에 그 우리가 1분 1초를 잘못 선택을 하면 갈라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아프고 꿰매야 되잖아 근데 100% 다 된다라고 할 수는 없어 왜? 사람 마음이 돌아선 거를 사람 마음 잡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 네. 그래서 우리는 무속판에서는 사실 그런 걸 가지고 할 때 예방이라는 거를 가지고 조금 신령님의 기적을 조금 갖지 가져서 하는 건데 글쎄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?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. 저는 옛말 중에 옛말을 다 공감하거든요. 근데 진짜 유일하게 딱 하나만 얘기 안 하는 게 딱 하나만 공감 안 하는 게 있어요. 신령님 계셔요. 네. 딱 하나만 공감 안 하는 게 있어요. 신령님. 신령님. 네.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 얘기를 저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. 사람은 패턴대로 행동합니다. 세상은 과학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왕님들이 말씀하시는 운명이랑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게 저는 공감이 좀 안 되는 게 결국에는 내가 하기에 따라서 운명은 또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러면 결국에는 노력이지. 노력이고 근데 안 되는 게 있어. 정말 이 사주를 보면 네. 사주를 보면 극과 극이거든. 극과 극인 사람이 억지로 자기네 노력으로는 갔지만 이 팔자에 안 맞는 우리가 그래서 궁합을 보고 사주단자를 보잖아. 네. 근데 저는 예전에 사주를 봤을 때 딱 한 번 봤거든요 살면서 저 여복이 없다고 나왔어요. 그때 제가 모태솔로였거든요. 저는 그 운명을 극복하겠다라고 하면서 미친 듯이 노력했고 미친 듯이 분석했어요. 그래 노력을 몇 번이나 했어요? 저는 몇 번 차이셨어요? 차인 거야? 네. 차인 거는 뭐 수도 없죠.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점. 마상? 네 마상. 마상으로 마상. 아 요즘 그 은어가 네. 마상이야. 마상이에요.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.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마상 혹은 내상을 입은 적이 혹시 몇 번 정도?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네. 이제 여자도 많이 만나면서 네. 열심히 살던 때가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. 너무 힘들어서 여자 때문에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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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자 한 명은 아니죠 그게. 그럼 몇 명이야? 한 명 때문에? 트럭이야? 그러니까 그 어떤 트럭이야? 만나다 보면 네. 각각의 문제와 네. 각각의 아픔이 있어요. 네. 그거를 이제 저는 그 주기를 빨리 한 거죠. 남들은 실컷 만나면서 그 아픔 다 겹고 끝낼 때 저는 이제 계속 겹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였던 거고 그렇게만 해야 제가 빨리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실제로 빨리 변했고요. 그래서 일단은 뭐 데이트 1회 이상 기준 만난 여자만 해도 한 1,500명 정도? 선생님 인연은 몇 번 해보셨어요? 1,500명까지는 못 해봤어요. 아 그래요? 그럼 데이터가 여기가 더 많네요. 그렇지. 과학입니다. 사이언스. 그러면 어떻게 서로의 지금 눈치 싸움을 시작했어요. 시작됐는데 박호님이 한번 먼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여러분들 점 보러 가는 걸 좋아요. 하지만 연애운은 보러 가지 마세요. 왜? 네,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한번 답변을 한번. 왜? 저는 인간이 무서워보여? 네, 인간! 돈이나 아니면 뭐 일이나 건강 이런 것들은 우연히 너무 이제 많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걸 좀 믿어보고 싶기도 하고 저도 그런 거는 봐도 된다고 얘기는 해요. 근데 저는 연애 전문가잖아. 힘들잖아. 연애할 때요? 아니 연애할 때 힘들 기회가 많았잖아.
그걸 이제 다 극복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고. 10년 차잖아요. 원래 이런, 물론 뭐 더 오래 하셨겠지만, 저는 연애를 10년 하면서 느꼈던 거는, 아, 만 시간의 법칙. 모든 게 만 시간을 해야 정말 다 보이는구나. 미치겠다. 진짜. 우리 무속판에서 하는 얘기가 있다. 갑자기 그 얘기하는데 생각나는 거. 만신, 우리 무속판도 우리 무당을 만신이라고 하거든. 만신도, 어? 천 가지 만 가지라고 그랬어. 생김이 다 틀리잖아. 근데 우리 지금 박 선생님은 네. 본인이 지금 한 거에 대해서 본인 직업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온 거에 대해서 실수가 처음에는 초장에 됐고 내가 너무 겪어서 지금의 내가 이 상태까지는 와갖고 내 말이 맞지만은 네. 부정하고 싶진 않아 이 부담은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연애 상담에서 연애까지는 본인이 지금 실행착오가 있어서 지금 오늘날은 좋은 사항이 돼서 많은 지지를 해주지만 감사합니다. 지지를 해주지만이야. 근데 그 업그레이드가 또 돼야 될 부분이 있어 거기에. 도달해서 지금은 거기까지가 본인이 또 이제 슬럼프가 있을 수 있어. 그거를 또 지난해처럼 또 내가 봤을 때는 좀 시행착오를 아까 지금 1500명? 이번에 3000명을 조금 시행착오를 조금 겪어봐야 당신이 그 위로 올라가. 지금 저 카메라 찍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여자친구거든요? 어떻게 생각해? 여자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? 이 친구가 아, 저기 내가 아까 지금 물어봤잖아.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저 친구를 만나서 본인이 없는 거를 저 친구가 채워주는 거야. 그리고 아니 근데 아니 내가 갑자기? 이거 찍기 전에 지금 아까 집에 거실에서 네.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조금 했잖아. 네.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그냥 일반 평민이 볼 때 네, 네, 네. 남자의 어떤 이렇게 자상함이라고 할까? 네. 말 표현이나 여자가 도망 안 가게끔 해. 도망을 안 가게끔 하더라고 보니까. 이것 또한 과학 아닌가요? 사이언스. 맨날 걸어보고 연습했어? 어? 아니 사이언스. 이게 제가 아까도 대화를 나눴는데 박호님께서 되게 신기한 얘기를 했던 게 박호님이 그 연락처를 따는 것까지 확률이 근데 그거는 100%다 이 얘기를 했어요. 남자가 좋아. 네.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돼. 네. 어? 근데 쟤를 무조건 우리가 갖고 싶어. 네. 우리가 물건을 새로 샀어. 이 물건이 평생 갖고 가? 아니잖아. 네. 새 물건이 또 치고 들어오면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갖고 싶잖아. 흔들리잖아. 네. 네. 근데 그거를 가져야 될지 안 가져야 될지 혼동이 될 때가 많잖아. 네. 근데 연애는 잘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우리 바코드가 못 가. 기회 비용의 법칙. 그것도 뭐예요? 경제학입니다. 아 그래요? 이거를 포기해서 생기는. 네. 그래 그러니까 네. 그런 거를 우리 무당은 그런 걸 잡아주잖아. 그럼요. 어 무당은 잡아주잖아. 기구 네. 아니고 너네들 어울릴 수 없고 섬세하게 뭐 이거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섬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가지는 않지만 1초 1분까지 다 말해주고 어떤 색깔을 입어라 뭐 하다 못해 이렇게 다 갈 수는 없지 무당들은. 네. 된다 안 된다 무당은 우리 신령님들은 천년 만년을 내려보시고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네. 오늘 당장에 일만 얘기하지 않거든.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돈 버는 거 이 사람으로 들어왔을 때 네. 평생 살았을 때 우리가 남자를 상승을 시키는 여자 뭐 이런 게 있잖아. 네. 근데 그런 거는 못 하잖아 자네. 연애 관련된 부분이 총 장르가 제가 봤을 적에 두 분을 찾는 장르가 한 세 가지 중 두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, 모태솔로여서 연애를 못 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. 그러니까 연애를 아예 그냥 못하는 사람들. 이 첫 번째. 두 번째의 경우는 헤어진. 그놈의 이제 헤어진 애인을 찾게끔 돌아가게끔 하는 것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짝사랑 장르. 이 세 가지 장르가 어떻게 보면 두 분한테 가장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장르인 것 같은데. 하나하나씩 한번 파헤쳐 나가보자고요.